351번. 자, 아이리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자, 일치하는 것. 다섯 줄이라 위치가 애매하네요. 자, 끊어놓고요. 더위나, 자, 이거 제가,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틀리면 정말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더위나 추위를 잘 견뎌낸다. 더위나 추나, 아, 요거네요. 자, 대다수의 장소에서 그들, 뭐, 당연히 그들은 여기서는 아이리스가 되겠죠. need no예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자, from summer sun or winter cold. 여름에 더위나 겨울에 추위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되네요, 일단은. 일치입니다, 일치. 일단 이 내용이 돼요, 그죠?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특정한 통에 잘 자란다. They do not need, do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다죠. 특별한 종류의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죠? 특정한 종류의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죠. 4년에 한 번, 4년, every 4년. 자, 갈드너인데요. 정원사죠. raise irises. 아이리스를 재배하는 정원사는 does have 원자. 강조입니다, 강조. 한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또 해야 할한 가지 일. 4년마다 정원사가 해야 할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 얘기도 안 되죠. 5번입니다. 5번. 그죠? 안 되죠. 정답은? 네. 3번이죠. 다음이요. 아, 또 일치군요. 교과서입니다, 교과.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뭐 다리 강 이름 다알 수가 없어요. 네. 아, 이번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는 꼭 요거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무와 밧줄로 만들어졌다. Originally, bridge was built 만들어졌어요. Wooden rope, 나무와 로프로요. 나무와 로프로. 3번이네요, 그죠? 3번이요. 꼭 흔적을 남기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벌목꾼들의 이동 통로로 이용된 적이 있다. 벌목꾼들의 이동 통로. 이거네. 그거는 help the workers. 자, 일꾼들을 도왔어요. 근데 cut the trees요. 그 계곡으로부터 나무를 cut, 베어내는 그런, 그러면 이제 벌목꾼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는데요? 아, 요러한 사람들이, 요런 노동자들이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난 거예요.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는데. 자, 요렇게 괄호를 묶어서요. 이렇게요. 계곡에서 나무를 베는 노동자들이, 오형식이에요. 얘가 목적어가 되죠. 오형, 노, 이 워커즈들이 목적어 네모라고 써 있죠. 강을 건너는데 도와줬대요. 그 이동 통로 가능하죠. 3번, 얘는 4번이 되네요. 이렇게요. 그죠? 일치하지 않는 건 일치하죠. 네, 순간적으로.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잘,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헷갈려요. 관광객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아, 튀어있죠. 그런데 오늘날, 어드벤처, 모험이네요. seeking, 모험을 찾는, 이건 영어 문법이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네. 모험을 찾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되겠죠. seeking 어드벤처가 되는데, 뭐, 그러니 할게요. 모험을 찾는 관광객들이 walk across. 가로질러 걷는다, 이런 얘기죠. 이 좁고 흔들리는 그, swing 그러면 그네죠, 우리. 흔들리는 다리의 교각을, 가로질러 걷는다.
금지되어 있어요. 아, 예. 건너죠. 그러니까 5번이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5번이에요. 이 수업 들으면서 저하고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요지입니다. 자, 또 나눠야죠. 이렇게 너무 위에 나온가요? 아, 하이버가 있으니 여기 좋네요. 딱 한줄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하이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눴어요. 네, 아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 물질적 풍요 속에 산다. 선물을 고를 때는 나이를 고려해라. 물질적인 보상은 네,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요, are growing up, 성장하고 있어요. growing up, 동그라미예요. in a world인데, full of good. 여기서 good은 물건, 상품이 되겠죠.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들은 are given, 받는다예요. are given은 주다의 수동형이니까 받는다예요. 모든 종류의 토이 베어스, 장난감, 그 곰 인형, 장난감 곰 인형이 되겠죠. 모든 종류의 장난감 곰 인형을 in before, 훨씬 전에요. They know what the bear is. 베어가 뭔지, 베어가 무엇인지 알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모든 종류의 그 토이 베어를 받는데요. 그럼 뭐예요? 변화의 적응력이 아니고, 그죠? 네, 여기죠? 어렵지 않죠? 여기도요? 뒤에 읽어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이 방에 가면요, 원절. 의아해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What to buy? 뭘 사야 할지. 4살짜리 그 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뭘 사야 할지 다 사줬나 봐요. 네. 의아하다. 이런 얘기죠. 정답 2번. 자, 54번이요. 자, 다음 글의 요지입니다. 또 나눠야죠. 자, 컴퓨터 기능의 다양성과 크기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하니까 기능이 다양한 거는 더 크다 하는 얘기고요. 일부 대기업들이 컴퓨터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아, 이건 좀 쉽네요. 감소된 컴퓨터 무게가 출입 비용을 절약시켜준다. 컴퓨터의 가치로 무게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부 선진 국가들이 컴퓨터 칩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뭐 뒤에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왔네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버스데이 그리팅 카드인데요. 생일 축하 카드인데요. 위드 마이크로칩이에요. 마이크로칩을 가진 생일 축하 카드는 has more computer power. 뭐보다 존재했던 the whole world in 1945예요. 1945년에 전 세계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앞에 조건을 봐야 되겠군요. Until recently, 최근에 영국 정부는 was using 무게를 사용했어요. 중간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부부목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측정하기 위해서 또 value 가치죠. export 수출대, 요거 앞에 설명했어요. 수출대 수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영국 정부는 무게를 사용했어요. 심지어 컴퓨터 수입조차 being judged by 무게에서 판단이 됐대요. 아, 그런데 이 마이크로칩, 생일 축하 카드에 붙어 있는 마이크로칩은 1945년 전 세계에 존재했던 컴퓨터보다 더 아주 더 많은 더큰
그때부터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에 이제 이걸 매치하면 되죠. 오늘날 그 생각은 뭐죠? 무게로 가치를 매기던, 네, 그 생각, measuring. The idea of measuring the value of computers. 자, 얘가 동사 아니에요. 괄호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무게에 의해 컴퓨터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 생각은 would not be considered reasonable,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쵸. 컴퓨터를 무게로 가치를 매긴다는 거는 상식에 안 맞죠. 예전에는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요. 자, 컴퓨터 기능의 다양성, 이거 안 되죠. 얘기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죠. 설명돼 있어요. 4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놨습니다. 네, 정답은 네, 4번이요. 자, 55번이요. 자, 제목입니다. 제목은 좀 어렵다 그랬어요. 아, 근데 하이버가 나왔어요. 좋아요. 하이버가 나오면 좋아요. 하이버 앞문장과 이야기가 단락이 나뉘어지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읽으면 되죠. 오리진, 판타지 소설의 기원. 1번이고요. 원더, 판타지 월드의 뭐 궁금증, 의아함, 이런 얘기고요. 유명한 소설에 기초한, 네, 영화들이고요. 작가의 상상력의 중요성. 두 위대한 작가들의 우정. 해볼까요? 그런데 only a few는 긍정입니다. few가 나오면 no를 부정해야 돼요. 근데 a few는 긍정이에요. 단지 몇몇의 독자들만 그들의 우정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우정, no about이네요. 네, no about까지가 동사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우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또뭘 알아요? influence, 서로서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아, 그러면 루이스의 격려 덕택에 땡스트론 전치사입니다. 땡스트론 뭐 덕택에 전치사예요? 톨케인은 to complete 완성할 수 있어요. 그의 작품을. 그게 마찬가지로 뭐, 아, 루이스가 도와줬고 이번엔 톨케인이 도와줘서 어쩌고저쩌고 우정은 이때까지 지속이 됐대요. 우정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네. 정답 5번이요. 자, 56번이요. 제목입니다. 단락을 적당히 두번 나눠서. 여기는 뭐 have to be, must 다 주제문이네요. should, above all. 우선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얘기죠. 네. 무엇보다 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should. 다 여기네요. 자, find new energy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라.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더 작아지고 있다. Have respect. 너의 그 연장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라. Saving the earth는 너로부터 시작한다. 월드 리더들은 have to take an action.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아무거나 읽어도 되죠. 여기서 뭐 접속해서 우리는 더 친환경적이 되어야 한다. Environment friendly는 친환경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물건을 사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걸 버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should carry 우리 자신의 컵을 일회용 컵 쓰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natural food를 먹으래요. 자, 무엇보다도 should get out into nature. 그러면 get out into nature, into인데 get out은 나오던데요. get out into nature. 요건 아마 찾아보면 무슨 수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처 안으로 얘는 이렇게 묶어야죠.
자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간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친환경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정답 4번. 아, 분위기는 뭐 분위기 문제는 이제 해설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풀 문제가 많아요. 그 해설할 문제가 되게 많아요.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되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베이비가 인터넷 자 음식에 관심을 가져요. 또한 everything else that is going on 진행되는 이런 거예요. 머더가 엄마가요 is feeding it 여기서 아이를 is로 했네요. from a jar 그 아기 음식 단지에서 아그 음식인가 보네. 아 그것을 먹인대요. 자 그러면 뭐야 아이가 나오면 얘는 뭐 무조건 아이가 나오면 슬프면 안 되죠. 네. 정답, 네, 피스포. 아, 58번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해설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40번 그 요약문 문제예요. 이 요약문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아, 시뮬러리가 보였어요. 시뮬러리. 보통은 통상 시뮬러리는 이렇게 앞에 앞쪽에서 주제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단 보통은 두 개 하나를 합니다. 이거는 세 개네요. 옛날이니까 그래, 옛날. 선택과 안전에 관한 얘기다. 아마 A번은 이렇게 두 개를 줄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 아, 그쵸?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경제 위기. 자, 우리가 과일에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는 얘가 되는 거예요. 1번. 우리가 이거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되죠. 과일의 선택이냐, 과일의 안전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면 시간도 엄청 걸려요. 그리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이 40번 문제는, 요약문 문제는 제 수업 들으시고 훈련, 연습 많이 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아주, 그러니까 답이 될수 없는 걸 빼버리니까 정답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얼핏 보면 어려운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만 좀 충실히 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찾는 이유는 주어를 찾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과일의 A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자,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 B가 주어라는 걸 알죠. B가 더 심각해진다. 하는 얘기죠.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에요.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가 과일에 이런 거, A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B가 더 심각해. B. 온난화. 수질오염. 경제위기. 이 중에 고르는 거죠. 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요. 바로 나왔네. Air flights은 비행기죠. Increase. Global warming gas. 지구온난화 가스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지구온난화에 관한 얘기, 경제위기 아니잖아요. 안 되고요. 경제위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이거가 이거잖아요. 되게 쉽죠? 1번, 4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럼 과일의 선택이냐, 과일의 안전이냐. 한번 볼까요? 그거는 usually means, 그게 뭔지 몰라요. 또 앞으로 가요. 만약 우리가 그 레이블, 그 표시죠. 표시를 보면 we see. 우리는 뭘 보냐면 그냥 앞으로 볼게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는 많은 열대 과일을 봐요. 근데 만약에 그 레이블을 보면 우리는 인디아에서 나온 망고, 그다음 필리핀에서 온 파인애플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mean. 그거는 뭐예요? They have been flown, 날아왔단 얘기예요. From those countries. 자, 요 문장 해석 잘하세요. 요 문장 해석 잘하세요. 항상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라고
해석 규칙에 나와 있죠. 이 so that은 결과 부사절도 되고요. 목적 부사절도 돼요. 근데 얘가 목적이면 먼저 하죠. 결과는 나중에 해석하고요. 근데 여기에 so that에 can이나 may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위하여. 위하여라고 해석해요. 어떻게 알아요? so that은 목적도 되고 위하여도 되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도 돼요. so that 뒤에 may나 so that 전에 may나 can이 오게 되면 결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좋아요. 자, 먹기 위해서 어떻게 걔들은 이 망고나 파인애플이죠. 얘들은 그 나라에서 날아왔다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그죠? Problem rising 여기서 자, 문제가 일어나고요. 글로밍 가스를 하고요.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can eat 여름 과일, 워터멜론, 수박 같은 아니 복숭아 같은 네. 이런 여름 과일을 in winter 겨울에 먹죠. 그러면 안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선택에 관한 얘기죠. 정답 1번이야. 하나만 더 할까요? 분위기요. 아, 분위기는 쉽다 그랬죠. 얘는 제가 이거 펜 세팅하는 동안에 문제 그냥 풀수 있어요. 이렇게 줄만 그으면 답이 나와요. 'Ran to the wall' 벽으로 달려갔고요. 'Look over' 무덤을 봤네요. 답이 나오죠. 누군가 digging 땅을 파요. 갑작스러운 또 다른 플래시 이거 앞에 설명했어요. 섬광 속에서 한 이상한 여자였어요. 다시 한번 thunder가 네. 됐네요. 패럿은 스크리치, 스크리치 이게 아주 날카로운 소리예요. 날카로운 소리. 네, 무섭죠. 프라이포. 정답 2번입니다. 아이 문장으로 열렸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